이번에 좀 합의 이혼을 할것 같아가지고. 남편이 이혼하자는 이유가 뭔데요? 뭐 성격 차이인 것 같다고. 성격 차이? 아니? 뭐가 모질하니 도대체? 하나 물어보자. 누가 바람이 난 거냐? 바람 나가서 먼저 외도한 게 누구냐고. 너 아니요? 안녕하세요. 언니야, 너는 참 이쁘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동자가 이쁜 누나들을 참 좋아해. 불러주세요. 애기 없어요? 아, 네, 애기는 아직 없어요. 본인은 뭐든 다 가지려고 그래. 네. 내가 살면서 옆에 있는 거는 뭐든지 다 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하거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있다. 밥도 많이 먹으면 체하고 탈라지. 네. 인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고 탈라. 본인은 본인 산하에다가 사람을 많이 두르고 살라고 그러거든. 원래는 작년 수절까지는 좋았을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만 해도 그냥 깔깔깔깔 웃음이 나고 이랬다마는 오수전에 들어서가지고는 그 운기가 확 꺾여가지고 잘못되면 내가 관제를 물리라는 거거든. 네. 그 얘기인 건 뭐야?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할까 말까예요? 아니면은 이사를 갈까요 말까예요?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둘은? 그런 것도 다 보이세요? 응. 말을 해. 나머지는. 왜냐면 무당이라고 해가지고 깊이까지 쑥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 이번에 좀 합의 이혼을 할 것 같아가지고. 대주랑? 네네. 근데 지금 합의 기간이긴 하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저는 이혼하기 싫고 남편이랑 계속 살고 싶거든요. 남편이 이혼하자는 이유가 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뭐 성격 차이인 것 같다고 자기는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합의 이혼을 하자는데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우 가슴이야. 혹시 사람은 있잖니?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하라는 거고 가슴이 있다는 거는 진정성을 얘기를 하라는 거고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일체가 돼서 뭔가를 내뱉는 게 그게 입이거든? 근데 대주님 사주를 넣어서 보면 내가 가슴이 이려. 아파. 그 얘기는 그건 뭐야? 대주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고 웬만해서는 이 사람이 이혼하자거나 뭐를 할 사람이 아니야. 성격 차이? 아니? 뭐가 모질하니 도대체? 하나 물어보자. 누가 바람이 난 거냐? 바람 나가서 먼저 외도한 게 누구냐고. 너 아니요? 이 사람은 내 가정을 지키자는 사람이지 나가서 바람을 피거나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뭐 많이 뭐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뭐 한두 번 그 실수 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이제 맞춰가면서 사는 거니까요. 그건 너 생각이죠. 너는 너한테 되게 관대하다. 남편이 일한다고 바쁘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럼 집구석에 노냐? 어떤 남자 나가서 돈 안 벌어? 얘 왜 바쁘니? 너 먹여 살리려고 바쁜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꼬작해야 뭐 생활비 좀 주고. 얘 그럼 네가 나가서 같이 벌지? 가끔 뭐 일 알바식으로 하긴 하는데. 너는 저 집구리만큼 벌어가네. 네 성이 안 차는 것 뿐이잖아. 그럼 나가서 바람 펴도 되냐? 그래도 바람만 폈냐? 이 대주가 상처가 되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보니까 내 부모님이 내가 이혼하는 걸 알으셨을 때 그 상처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 대주 같은 경우는 이혼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혼하자고 소장을 내밀었으면 네가 뭔가 크게 들킨 거지. 그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 실수를 다 인정하고 사과도 했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너 어디까지 들켰는데? 남자들 좀 만난 거랑. 너 그거 말고 중요한 거 있잖아. 니네 신랑이 가슴에 여기 딱 맥힌 거 살 떨리게 만들어 놓은 거. 너 니네 신랑이 니네 너 눈으로 안 봤어? 근데 이제 막 그걸 받아기보다는 집에 이제 데려왔던 거를 뭐 아는 그거죠 뭐. 그건 되게 별거 아니냐?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아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너 네
비정신이냐? 제가 사과를 많이 했어요, 남편은. 아, 너 같은 사과 한두 번 하고서 뭐 두 번 열댓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 침대에다 너랑 같이 자던 침대에다가 네가 비던 비계에 같이 그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안 떠오르겠냐고. 너 그렇게 해놓고 사과해서 사과 안 받아주니까 너 지랄 버거지 떨었지. 뭐 계속 잊을만 하면 또 꺼내고 또 꺼내고 하니까 전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잖아요. 너 그게 얼마 됐냐? 몇 달 안 됐어. 넌 그럼 몇 달 받고 그럼 그게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냐? 선생님, 저 진짜 노력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남편이. 이제 와서 진작에 그 성까지는 안 갔어야지. 예, 들이지 말아야 될 곳이 있잖아. 손대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어?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잖아. 그지? 너는 지금도 나가가지고 핑계거리밖에 안 하잖아. 그지? 미슐랑 탓만 하지. 야, 불쌍한 코스프레 아니야? 어? 그래, 선생님 찾아온 거잖아요. 날 왜 찾아와? 욕 처먹으려고? 부적 같은 거 쓰면. 연봉하고 있네. 야, 내가 너한테 부적 써줄 거 같냐? 그 부적 써주시면 제가 반성할게요. 싫은데? 딴 데 가서 부적 써달라고 그래. 근데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남편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웠어요. 진짜로요. 정말 사랑해서 살아야 되면 부적을 써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깊이까지 들어가서 네 감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오빠가 이래서 내가 생각해보니 오빠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사를 해. 그 침대도 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부적 써주세요 그러면 틱 써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너는 계속 실을 계속 끊었잖아. 그지? 네. 끊고 있는 상태에서 네가 나한테 부적 써서 내가 써줘? 안 써줘. 어떻게 보면 내조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근데 이제 남편이, 아니 지겹다기보다는 너무 바빠지고 저한테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걸 느낀 거죠, 제가. 그래서 서운한 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화난다 그래서 모든 부분 다 똑같아. 근데 치고받고 치고달라고 치고달라고 치고달아서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정적인 자리에 앉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마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마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잖아. 이 신랑이 아이를 가지면 굉장히 좋아라 할 거야. 애기도 솔직히 네가 밀었을걸? 맞아. 계속 낳자고 했는데 제가 신혼 조금 즐기고 싶어가지고 조금 밀었던 적은 있거든요. 이사 가서 새로 시작하고 아이도 가짜 오빠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 진짜 정신 차리고 살게요. 알콩달콩 해가면서 애기 잉태해가지고 배불러고 낳고 이 과정들에서 살면서 가장 이쁠 시기란 말이야. 그 이쁠 시기에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 상처라는 걸 서로 받으면 안 되니까 신랑 잘 다독거려주고 정말 가슴을 깊이 푹 안아야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남편 마음 조금 가라앉히게 빌어줄게. 빌어주고 부적을 써놓을 테니까 언제 가지러 오라고 하면 가지러 와. 네, 감사합니다. 볼 말씀을 잘 살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알았어? 네.